대법원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이번엔 식당을 찾은 대원들. 얘들아, 너네는 지금 판사잖아. 네. 판사는 이렇게 검사, 변호사랑 같이 식사하면 안 돼. 왜요? 판사는 공정해야 되거든. 법정에서만 만날 수 있어. 나랑 같이 가서 밥 먹자. 역시 판사는 제법이야. 판사는 외로운 거야. 여기서 먹자, 우리는. 네. 여기 앉아. 판사는 친구 없어요? 친구고요. 판사는 친구 있긴 한데 새로 친구를 사귀거나 여러 사람을 사귀기는 어려워요. 다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재판에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판을 맡긴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판사님은 항상 옷이 단정해야 해요. 옷이 단정해야 되죠. 왜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재판을 맡길 때 그분이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옷도 단정하게 입고 항상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조심히 먹고 있어. 조심히 먹고 있어요? 마구마구 먹고 있어요. 판사 젓가락질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흘리고 먹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배강이 어린이처럼 하면 돼요. 네.